비대면 진료 아시죠? 온라인으로 이제 8월까지 하고 아마 거의 실질적으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전하게 돼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제 비대면 진료 아시죠?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에 접속해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통화해서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받았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 8월까지 하고 아마 거의 실질적으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시범 사업으로 남아 있긴 한데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변하거든요. 어떻게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한 번 갔던 병원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됐는데 저희는 이제 탈모약을 처방하는 병원인데 보통 저희는 몇 달치를 처방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탈모로 약을 처방하는 저로서는 거의 이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면 탈모약은 병원이 오시기 귀찮아서 탈모약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비대면 진료가 생기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구나, 약간의 혁신을 느꼈던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왜 없어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좀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힐게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의사나 약사 분들이 많이 좀 이런 진료가 생기면 아무래도 생계에 타격이 있을까 두려워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그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유명 병원에 유명 의사한테만 진료를 신청하고 그러면 동네 병원에 있는 일반 의사들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 그 의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셨고, 그 약사님들도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대면 진료 하면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우리 일반적인 약국이 비대면 진료 시행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망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구석에 있는 작은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미국의 아마존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런 비대면 진료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접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 옛날에 타다 사태를 사실 보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들이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타다를 없애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이것도 약간의 그런 혁신이 없어지는 느낌이라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도 시행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약물이 오남용된다. 그리고 의사가 제대로 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이 처방된다는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의사와 약사가 똑같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환자분들의 앞에 약을 어떻게 썼는지를 체크를 하고 약을 처방을 드리지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료 취소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나 머리 많이 빠지는데 탈모약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가 어떻게 빠져요? 근데 막 제가 오히려 막 반대로 물어보고 제가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병원에 한번 오셔야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만으로 처방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비대면 진료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더 조심해요, 의사들이. 더 조심하고 함부로 처방을 내지 않죠. 약사님들도 비대면으로 해서 약을 배송할 때 더 조심해요. 지금까지 아주 작은 문제들, 그냥 일반적인 진료나 약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정도의 문제는 생겼지만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문제들이었고 아주 작은 일들이었고 큰 문제는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방하거나 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교통사고가 많아질까봐 택시 수를 조절한다 이러지 않듯이 이거는 고객의 편의를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는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환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8월로 종료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의견도 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끝나면 더 직접 많이 뵙겠네요. 얼굴 보면 더 반갑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더 많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